요리하는 거 너무 싫어. 라면을 끓이시면 되는데요. 아, 네. 네. 자신의 스타일대로 이제 라면을 끓여주시고, 근데 아무것도 안 넣은 라면은 안 되고요. 재료들을 활용해서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라츠고. 자, 큰일 났네. 뭐를 넣어야 맛있을까? 아, 사실 저거 저대로만 해도 맛있는데. 난 유나가 내 걸 알아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 근데 각자 자기 룸메이트가 알아볼 것 같은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내 룸메이트가 어떤 스타일로 요리를 할지. 뭔가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료가 있다면 콩나물 같은 거 넣었을 것 같아. 너 수영이지? 응. 써니는 요리 내가 막 보니까 요리 엄청 많이 했어. 오, 그래서. 진짜요? 요리 많이 했어. 바로 알았어. 우와. 뭔가 재료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맞아. 되게 야무질 것 같아, 써니는. 되게 막. 일단 식용유를 붓고 불을 아주 아주 약한 불로 마늘을 볶습니다. 다진 마늘이요? 웬 마늘? 사실 유리가 옛날에 숙소에서 마늘을 그냥 생마늘을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랬었을 정도로 마늘을 좋아해요. 맞아. 그거는 아~ 모두가 알지. 어우, 옆에 분이 물을 아주 콸콸콸 잘 넣으시네요. 그쵸. 아, 맞아. 뭐야? 아, 언니. 참고로 다진 마늘은 악수하는 차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태연이의 설명서 읽기 시작했다. 야, 이대로 하면 돼. 물에 면과 국물 한 번에 넣으라고? 써니 왜 다진 마늘 먼저 넣어? 그래서 마늘 기름에다 하면 진짜 맛있어. 그럼 난 파기름? 오, 좋은데. 애들이 뭘 모르네. 야, 라면을 라면답게 먹어야 돼. 첨가하랬고, 재료. 누가? 너 왜 물을 안 봐?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너무 투머치다, 이 친구들아. 미리 뜯어놔야겠다. 어머! 어머! 어? 느낌이 안 좋네. 와, 깜짝이야. 한국어 다진 마늘은 아차하면 차기 때문에 그냥 잘합니다. 파 좀 가져갈게. 파 좀 가져갈게. 야! 빨리 빨리! 야! 빨리 빨리! 너 애가 이렇게 경우가 없어? 야! 빨리 빨리! 너 애가 이렇게 경우가 없어? 아니, 많잖아! 다 쓸 거야! 이걸 다 쓴다고? 이걸 다 쓴다고? 끝낼 거야, 파기름! 아니, 좀만 줘! 가져가, 가져가! 아이, 뭐, 아, 파기름을 정말. 뭐 얼마나 내! 아, 진짜. 파를 뭐 한 바가지를 저렇게... 썰었어. 야! 한 주먹을 가져가! 한 파를 무슨 한 바가지를 썰어. 낭비야, 낭비. 야, 벌써 맛이 쭉! 라면이 제일 중요한 건 나는 물량이야. 야, 누구냐? 벌써 맛있는 냄새 난다, 진짜. 자, 저는 일단 파기름을 내고 고춧가루에 살짝 파기름을 내고 있습니다. 좋네, 좋네. 저는 일단 파기름을 내서 콩나물을 넣어서 콩나물 라면을 조잡스러워. 아, 근데 조잡스러워. 유나가 아까 라면.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해장을 콩나물로 한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진 마늘 한 스푼. 나는 전적으로 내 취향. 일단 티파니 취향이 뭔지 모르니까 전적으로 내 취향대로 하겠어. 레시피는
클래식. 클래식. 기본에 충실한. 지금 태연이가 유리하고 있나? 태연이 유리하고 있나? 너 태연이를 보냈어. 어, 태연이 궁금한데 태연이는 어떨 것 같아? 태연이는 그냥 기본. 그렇구나. 아니, 효연 언니가 한 음식 먹어본 사람. 와, 너 효연이야? 네. 근데 효연이가 캠핑을 많이 다녔잖아. 오, 맞아. 그래서 캠핑하면 라면에 엄청 끓인 것 같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 라면은 잘, 진짜 잘 끓일 것 같아요. 캠핑하면 라면은 그냥 필수템이지. 야, 씨, 떡라면 맛있겠다. 기다려! 제가 서연이를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하나 알았어요. 라면의 서연이 취향은 몰라. 서연이면 계란 넣어줘야지. 계란? 아 맞네. 거의 알 낳을 정도로 많이 먹는데. 아, 서연이 계란 많이 먹어? 응. 계란 많이 먹지. 달걀 줄까? 응. 나도. 몇 개? 하나. 하나씩. 나도 나도. 줄게. 나도. 계란 들어갑니다. 팔을 안 해서 파.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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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콩나물 넣을 거예요. 이거 찍어주세요. 아, 아 지긋지긋해. 콩라면 들어갑니다. 콩라면 들어갑니다. 청양고추. 자, 나 계란 넣는다. 아우 뜨거. 아우, 와우, 지금 비주얼 미쳤네. 떡을 아주 많이 넣어주겠어. 하나, 셋. 파송순 계란탕. 큰일 났다. 콩나물을 넣어서 콩나물 라면을. 떡라면 시키면 딱 깔끔하게 떡하고 파만 올라서 나오거든요. 마늘 기름에다가 그냥 라면을 끓이고 후추를 넣습니다. 클래식. 전적으로 내 취향대로 하겠습니다.